하시려고 하십니다. 네, 내려오십니다. 여기도 휠체어를 타고 왔었는데 자신께서 기도를 해주실 때 발에 힘이 주어지고 지금은 혼자 걸을 수도 있답니다. 그 말씀은 말씀 있는데 겨울에도 고생했습니다. 새벽에 추운 겨울에도 강추에서 왁스하고 기도받으려고. 그런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온다는 얘기예요. 죽을 이런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사망 이런 죄를.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MBC PD 수첩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보도하려다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후 이재록 목사는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어제 PD 수첩은 다시 한번 만민중앙교회 현재 상황을 조명했는데요. 자세한 취재 이야기 PD 수첩 박건식 팀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방송 잘 봤습니다. 예, 그 이재록 목사가 그동안 신도들을 속여왔다라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정말 낱낱이 추적 보도를 해주셨는데 PD 수첩이 20년 만에 다시 이 만민중앙교회 이야기를 다루게 된 여기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먼저 이재록 목사가 상습 중강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민교회 측은 이것이 다 모두 거짓말이라며 부인하고 있고요. 네. 일체의 사과와 반성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재록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다면 다시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으로 복귀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성폭력 문제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20년 전인 99년에 만민교회 측이 저희 방송을 앞두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그렇죠. 그중에서 15분에 해당하는 성폭력,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방송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 때문에 성폭행 부분이 방영되지 못했는데요. 그 이후로 이재록 목사는 계속 성폭행을 자행해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그때 어떤 반성의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지금 만민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실체가 참 궁금한데요. 서울 구로구에 터를 잡고 있고 1982년도에 13명의 신도로 네. 시작을 했는데 현재 등록 신도 수만 13만 5천 명. 예, 전 세계에 1만 천여 개의 지교를 두고 있을 정도다. 이렇게 대형 교회로 성장했던 때는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급성장 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종말론입니다. 1992년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해서 교세가 크게 확장됐고요. 네. 이건 허위로 드러났죠. 또 하나는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이재록 목사에게 있다는 소문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예. 이재록 목사는 기도만 하면 앉아있는 자도 뻘떡 일어나서 목발을 던지게 된다는 여러 가지 일화들을 만민교회는 홍보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이재록 목사가 병을 낫게는 특별한 치유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전국에 많은 환자들이 구름처럼 만민교회에 몰려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여기에는 다양한 거짓과 사기 수법이 작용했습니다. 이재록 목사는 특히 그 신도들의 간증 영상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간증 영상을 보면 뭐 기도를 받고 성적이 올랐어요. 키가 컸어요. 더 심하게는 남아에서 여자아이로 바뀌었어요. 네. 다운 증후군이 치료됐어요 등등의 간증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심정에 있는 환자들은 이 간증 영상에 혹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 영상을 보고 만민교회로 몰려들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방송 내용을 보면 이재록 목사가 안수기도를 올려주면 병이 낫는다. 이게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증언들이 지금 여럿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간증들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발견했습니다. 예. 일례로 근육이 다리 근육이 파열된 신도가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고 나서 이게 나은 줄 알고 목발을 집어던지고 걸어다녔습니다. 네. 그런데 병원에 가봤더니 낫기는커녕 이 뭐죠? 종양이
4cm 이상 벌어져 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신도가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를 가지고 교회에 보여줬더니 이 소견서 보여주지 마라. 그리고 간증을 할 때 이걸 다 지워버리고 이재룡 목사의 기도를 받고 치유가 됐다는 홍보 영상, 간증 영상을 내보냈고요. 네. 다양한 그다음에 무안 단물 사례가 있습니다. 이재룡 목사의 고향이 전북 무안인데요. 기도로 짠물이든 소금물, 바닷물이요. 네, 바닷물이죠. 바닷물이 민물이 됐다. 네네. 지하수가 단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이 무안 단물을 눈에 바르면 갑자기 쌍꺼풀이 생기고요. 네. 140kg이던 몸무게가 50kg으로 줄어드는 어떤 치유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간증 영상 예, 있죠. 간증 영상에서 많이 나타났는데요. 또 하나가 손하고 손수건입니다. 이재룡 목사의 손이 그려진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아픈 부위에 대고 있거나 또는 손수건을 아픈 부위에 대고 있으면 기도의 힘으로 치유가 된다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영상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한 어떤 거짓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영상에서 실제로 내가 네. 목발을 집어던지고 네. 뛰어다녔다라고 했던 분이 네. 사실은 그때 너무 아팠다 뭐 이렇게 또 증언을 하는 부분들이 어제 방송이 됐죠. 맞습니다. 실제로는 병이 도져서 오히려 중증이 되었는데 교회에서는 오히려 치유가 됐다고 홍보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영상을 찍을 당시의 분위기로는 그렇게 네네. 할 수밖에 없었다. 네네. 뭐 이런 그랬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 어제 방송에서 또 제가 좀 재미있게 봤던 부분은 이재룡 목사 기도를 올려서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에 온 허리케인 어마를 네네. 물리쳤다. 이런 부분을 또 홍보한 내용이 있었는데 네네. 이것도 사실은 그 교회 측이 돈을 내고 광고한 걸 마치 미국 언론이 그렇습니다. 기사를 쓴 것처럼 네네. 거짓으로 홍보를 했던 거죠. 네,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이재룡 목사가 설교할 때 허리케인을 지금 잠재우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네. 그러나서 이 실제 기도의 사례가 워싱턴 포스트, 미국의 유력 일간지죠. 여기에 소개됐다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그것은 기사가 아니었고요. 네. 만민교회 측에서 홍보를 한 겁니다. 네. 광고를 한 것이죠. 이런 사례들이 국내도 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지 원문을 보면 그 네. 위에 그 광고라고 이렇게 네네. 찍혀 있는데, 애드버타이즈먼트라고 되어 예, 있죠. 그걸 지우고 네네. 신도들에게는 마치 기사인 것처럼 예. 설교를 했습니다. 뭔가 그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참 잘 통했을 것 같은 그런 수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이 믿음으로 치료한다는 그 이재룡 목사의 말만 믿고 그런데 이 치료를 중단했다가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그런 또 안타까운 사례들도 어제 소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특히 폐결핵 환자들 사례가 많은데요. 만민중앙교회는 폐결핵 환자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아픈 환자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요. 네. 특히 그중에는 폐결핵 환자들도 있고요. 또 좁은 공간에서 철야 예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염의 우려가 꽤 높고요. 그런데 이 폐결핵에 걸렸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재룡 목사는 기도로서 나을 수 있다.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로서 치유하라 이런 설교를 꽤 자주 합니다. 결핵은 약을 먹어서 치료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재룡 목사의 어떤 말을 맹신하는 어떤 신도들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폐결핵이 악화되었고요. 그러다가 사망한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네. 저희 제보자의 부인도 그런 경우인데 만민교에서 꽤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네. 그 부인이. 그런데 아무리 다이어트도 안 되고 병원 가기를 거부하고 기도만 하다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예, 자 이재룡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 여신도들의 이 충격적인 추가 증언도 있었는데요. 어떤 증언들이 좀 새롭게 나왔습니까? 예, 그동안 저희들이 드러나지 않았던 사례들도 제법 발굴을 했는데요. 1999년 저희 피드스에서 방송을 했고요. 방송 바로 다음 해에 새로운 여신도 한 명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진술한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6명으로 구성된 하나팀이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예. 이 하나팀 6명과 이재룡 목사가 집단 성관계를 맺어왔다는 어떤 진술이 있고요. 이 하나팀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방송된 그 피해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심지어 이재룡 목사는 피해자들을 모아 믿기 힘든 요구를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끼리 같이 몇 명을 좀 만들고 싶다고 저를 포함해서 여자들 6명 정식으로 하나팀이라는 그런 걸 만들어서 2012년부터
그 하나팀 정기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었거든요. 하나팀. 이재록 목사가 집단 성관계를 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너무 힘들고 너무 좀 가기 싫어하고 근데 무슨 이유로 옮겼는지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니까 다들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한 번은 이제 너네 너무 촌스러우니까 뭐 포르노라도 보고 연습 좀 해오라고 이거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도저히 이 종교 지도자의 입에서 나왔을 거라고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지금 말들인데요. 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또 그 이재록 목사를 신격화하는 교회 내부 분위기도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 말고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앵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종교 집단은 굉장히 어떤 무서운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 종교 프로그램을 한 방영했는데 거기 전문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탕명환 소장이었는데요. 네. 저희들 방송 다음 날 사례가 됐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종교 집단에서는 어떤 보복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전체 저희, 종교라고 할 수는 없고 일부 종교 집단이죠. 예. 저희들에게 제보한 분들 역시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냈고요. 실제로 지난해 이재록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었는데요. 그 고소자의 실명이 고스란히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실명을 유출시킨 장본인들은 바로 법원 직원들이었습니다. 네. 법원 직원 안에 만민교회 신도가 있었던 것이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들은 정말 극도의 두려움에 떨면서 법정 정언도 거의 하기를 싫어했던, 주저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종교 권력의 보복 우려 등으로 인해서 아직도 신고를 못하는 초과 피해 신도들이 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 때문에 기독교 반 성폭력센터와 미투연대 등에서는 추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또 교회 측이 나서서 이재록 목사의 성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이 피해자들을 회유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도 어제 나왔죠. 네네. 비서팀인데요. 법정 정언을 하려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인감증명서 등을 다 갖고 오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법정 정언을 하지 말 것을 강요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 교회나 이재록 목사를 신격화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그렇게 될 수 되었던 데는 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신도로 이 교회에 몸을 담으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죠? 네, 상당수의 신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요. 어떤 순종, 맹목적인 순종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만민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가 신격화되어 있고요. 어떤 비판과 견제가 없다 보니까 1인 목사 왕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봤습니다. 예. 자, 사실 20년 전인 1999년 5월 이미 저희 PD수첩에서 이 이재록 목사의 성범죄 관련 의혹을 15분 정도 방송할 예정이었다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 법원에서 방송을 못하게 했던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측에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요. 당시 재판부가 성폭력 부분에서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5분 전체를 방송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방송이 안 됐고요. 그 이후로 이재록 목사는 추가로 많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당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서 성폭력 부분이 방송되지 못한 것을 내내 두고 아쉬움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성범죄 의혹 부분이 빠진 방송조차도 이 만민중앙교회 신도들 수천 명이 당시 그 MBC 여의도 사옥에 몰려와서 방송 난입을 해서 이 방송을 중단시키고 얼룩말 화면이 대신 방송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당시 상황 좀 기억하십니까? 네, 당시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11시 10분에 방송되는데 신도들 11시 한 5분쯤 사무실에 밀어닥쳤습니다. 네. 그 당시 해당 PD가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요. 제보 전화였습니다. 지금 만민교회 신도들이 MBC로 몰려가고 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해당 PD의 뒷덜미를 신도들이 잡고 있었고요. 방송을 못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네. 그 순간에 이제 방송 전 광고가 나가고 있었는데요. 목덜미를 잡고 있는 순간에 광고가 끝이 나고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신도들이 그 PD의 목을 놓고 TV로 달려가서 TV를 끄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 순간에 해당 PD는 이제 보도국으로 도망을 갔고요. 네. 당시 PD수첩 부장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부장을 납치해서 주조정실로 가자 이렇게 했고요. 그 부장께서는 시간을 최대한 끌려고 라디오, 그다음에 5층에 스튜디오로 가면서 시간을
최대한 끌었고요. 회사 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네네, 시간을 끌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피디수첩 부장이 납치돼서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래서 뉴스 마감 뉴스 시간에 피디수첩 부장 납치 행방 묘연이라는 자막을 내보내기 직전에 피디수첩 부장의 소재가 파악됐고요. 당시 시사교양 국장께서도 사무실에 있었는데 신도들이 국장방에 몰려가서 머리와 다리, 발을 잡고 창문 밖으로 내던지려고 했었고요. 당시 피디들과 이제 조연출들이 허리를 국장의 허리를 잡고 창문 밖으로 못 던지게 막아서 위기를 모면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긴박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예, 그때 기억을 떠올려서인지 이번에도 이 교회 측에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 이번엔 다행히 기각이 돼서 어제 방송이 가능했죠. 네네. 그만큼 어떤 세상이 좀 합리화되고 투명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대신 어제 또 저녁 늦게까지 그 네네. 결과를 기다리시느라 많이 바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 이 현재 이재록 목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죠. 네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이 됐는데요. 이재록 목사 측은 항소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2심과 이후 상황 어떻게 될까요? 뭐 재판부 일이라서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다만 이제 추가 피해자들이 더 나타난다면 또 저희가 취재한 분들도 있고요. 아마 이 추가로 기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보고요. 또 하나 다른 영역입니다만 성폭력 부분 말고 어제 방송에서 했습니다만 예물심기 같은 게 있습니다. 7년간 헌금을 해서 110억 원의 돈을 받았는데 그것이 네. 교회 재산으로 가지 않고 개인 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횡령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될 수 있지 않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신도들의 절대적 신뢰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재록 목사는 여전히 성폭력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까지 하고 있다는데요. 이 목사가 스스로를 신격화하면서 신도들은 자신을 충성하고 떠받드는 도구나 수단으로 여겨온 건 아닌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PD수첩 박건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